안녕하세요. 도쿄 나우의 정영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저력을 상징하는 전자부품회사 무라타 제작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테마주를 다뤄볼까 합니다. 테마주를 다루기 적절한 시점이 왔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제100대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인 지난 14일 일본 국회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일본 전국이 총선거에 돌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증시에서도 일본 전국의 중심에 서 있는 기시다 메이가라, 즉 기시다 관련주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어느 나라든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총선거는 주식시장의 중대 변수인데요. 일본은 특히 총선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입니다. 3권 분립 가운데 두 개의 축인 행정부와 입법부가 하나로 합쳐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는 물론 행정수반인 총리도 한꺼번에 바뀔 수가 있으니 시장에 있어서도 엄청난 변수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시점에 선거를 치르잖아요. 물론 대통령 탄핵 선거와 같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이론상 총리가 틀리면 언제든지 국회를 해산을 하고 총선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당과 야당이 총력전을 펼치는 총선거가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변수의 정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증시는 의회 해산과 총선거를 아주 좋아합니다. 총선만 치렀다면 어김없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총선과 주가에 관한 유명한 법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해산은 매수입니다. 즉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면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1990년 이후 30년 동안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총 10차례 실시됐는데요. 국회를 해산한 날부터 총선거 투개표일까지 선거기간 동안 니케이 225 지수는 단 한 차례 예외도 없이 올랐습니다. 10차례의 선거기간 동안 니케이 지수의 평균 상승률은 4.2%였습니다. 2005년 이후에 5차례 총선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수 상승률이 7.3%까지 올라갑니다. 이 법칙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총선의 투개표일인 이달 31일, 그런데 31일은 일요일이니까 정확히는 29일이겠네요. 이날 니케이 지수의 종가는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지난 14일 종가보다 높을 것 이라고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기간이면 일본 증시가 어김없이 오른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덕분이었습니다. 과거 5차례 총선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평균 3조엔어치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케다 유노스케 노무라증권 수석 주식 전략가는 가뜩이나 일본 증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고 있는 타이밍에서 일본 국회 해산이라는 헤드라인이 모처럼 글로벌 뉴스에 떡 걸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비로소 일본 증시로 눈길을 돌린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의회 해산이라는 의원 내각제 국가 특유의 이벤트가 글로벌 투자가들의 외면을 받던 일본 증시를 재평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법칙은 여야 접전이면 대박 이라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의 지지율이 팽팽해서 접전이 펼쳐질수록 주가 상승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10번의 총선거 가운데 선거기간 상승률이 가장 컸던 3차례 모두 여야가 엎치락뒤치락했던 때였습니다.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2009년 선거기간 동안은 주가 상승률이 12%를 넘었습니다. 여야 접전은 대박의 법칙이 만들어진 건 왜일까요? 여야가 접전이라는 거는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부가 지지율 부진을 만회하고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 려고 화끈한 경제대책 한 방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도 오른다는 겁니다. 일본 총선이 일본 주식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는 이제 알아봤고요. 그러면 선거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서 제3의 법칙이 등장합니다. 자민당 과반 실패 시에는 매도를 하고 과반을 확보하면 보유하라 라는 겁니다.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5차례의 선거에서는 선거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을 때는 투표율을 정점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사카가미 료타, JP모 증권 수석 주식 전략가는 해산이 단기적인 매수 재료가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의 결과다. 여당이 경제 대책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정도의 의석, 즉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가 상승세도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도쿄 나우. 그럼 총선과 관련한 세 가지 법칙을 이번 총선에 대입을 해볼까요? 해산은 매수에 따라서 지난 14일 중의원이 해산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었겠습니다. 제2의 법칙인 접전은 대박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난 11일 NHK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의 지지율은 41.2%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6.1%보다 7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반면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보유하라 라는 법칙은 발동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자민당 의석수는 276석으로 전체
전체 의석인 465석에 약 60%에 달합니다. 2017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워낙 크게 이겼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의석수가 30석 정도는 뭐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과반 의석인 233석을 무난히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일본 현지 분위기입니다. 이 말은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정책을 맞먹고 펼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시다 테마주가 벌써부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니혼게이자이 신문 계열 정보회사인 퀵마케다이가 기시다 총리의 4대 간판 정책을 기준으로 선정한 테마주를 한번 보시죠. 먼저 의료난민 제로 정책인데요. 일본의 일부 병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면서 코로나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자신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다니는 난민 신세가 됐던 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의료체제를 정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의료난민 제로 정책입니다. BML, 다카라바이오, 에어테크, 시스맥스, 시마즈 제작소, 레오클랜 등이 의료난민 제로의 테마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V큐브와 사이보즈, 파소나 그룹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도쿄나우 첫 번째 시간에 일본은 온갖 기업이 다 상장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 JP홀딩스와 테노, 포핀스홀딩스 등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지원과 관련한 테마주로 꼽혔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사도 상당수가 상장사입니다. 세 번째는 백신 패스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IT북 홀딩스, 시스테나, 플라이트 홀딩스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록다운이 가능한 법령을 정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하고 미국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 도시 봉쇄, 록다운을 해서 외출을 금지하면서 이렇게 코로나를 수습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수습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다음번 6파나 혹은 또 다른 전염병에 대비해서 다음번에 올 때는 록다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게 기시다 총리의 정책입니다. 대마이칸, 라이돈 익스프레스, 오이식스 라다이치 같이 역시 도시가 봉쇄됐을 때 집에서 외출을 하지 못할 때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앱이나 배달 체인이 테마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본 최대 온라인 증권사인 SBI 증권이 선정한 기시다 테마주입니다. 역시 IT북 홀딩스, 케어넷, 메들리, 쿠보타, 레오클랜 등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레오클랜이라는 회사가 공통적으로 기시다 테마주로 자주 언급이 돼서 잠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레오클랜은 도쿄 증시 2부에 상장된 의료기기 종합 상사인데요. 단순한 의료기기 상사가 아니라 병원 설계까지 의료기관과 관련한 모든 것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의료난민 제로를 주장하니까 아마 병원 설비가 늘어나고 새 병원 건설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로 인해서 각광받는 종목입니다. 매년 9월에 1년간의 실적을 집계하는 9월 결산 회사인데요. 매출은 작년 9월 220억엔에서 올해 261억엔으로 영업이익은 작년 2억엔에서 올해 5억엔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정보회사 리피니티브의 분석에 따르면 레오클랜은 성장성 점수에서 87점으로 동종업계 평균의 49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수익성과 안정성, 주가의 저평가도에서는 같은 업계의 경쟁기업과 비슷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기적인 성장을 한번 노려보자 하신다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 한 해 동안에만 2000엔까지 떨어졌다가 4000엔까지 올랐다를 반복하는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8월에 최고치를 찍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기시다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최근 들어 좀 추춤한 모양새입니다. 도쿄 나우. 지금까지 일본의 총선 및 증시 관련 법칙과 기시다 테마주를 분석해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그 기시다 총리는 정치가로서의 안정감이 최대 장점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주식시장에서는 잇따라 공식을 깨트린다거나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주는 등의 룰 브레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허니문 랠리의 실종입니다. 일본은 새 총리가 취임하면 예외 없이 주식시장이 새로운 경제 대책에 대한 기대로 활황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니케이 지수는 8일 연속 하락하면서 3만 엔 선이 깨졌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8일 연속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의 증시 상황을 기시다 쇼크다 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 공식으로 굳어진 증시 법칙들을 계속해서 깨트릴지 아니면 지켜나갈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